Hello world! What's up? Hello to the world!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좋은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완전체로 온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비군을 갔다 왔고 이 친구는 사랑니를 발치를 했기 때문에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니를 발치를 했음에도 그 고통과 함께 오늘 리액션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진짜 어저께 사랑니를 발치해서 사실 네. 어제는 진짜 아팠고 오늘은 지금 이제 진통제로 지금 조금은 순화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입안에선 핀맛이 좀 나고 있어요. 근데도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저희 구독자라면 공감하겠지만 진짜 저희가 아플 때 가장 좋은 메디슨은 뭘까요? 바로 뮤직구! 진짜 뭐 척하면 척 안 해요. 저희한테 가장 좋은, 저희의 모든 영혼을 가장 치유해줄 수 있는 바로 음악이 가장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요청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은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바로 오늘의 치료사, 바로 케이티 페리 그리고 신곡 Hollies in Hawaii. 와우, 자 이제 케이티 페리의 Hollies in Hawaii 듣고 올 건데, 약간 발음은 호와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미국 사람 아니어서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쉬고 계시고 제가 오케이. Hollies in Hawaii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진짜 뭐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살짝 막배기로만 봤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과연 그러면 케이티 페리가 할리 데이비슨을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1, 2, 3, 릿 액션. 와, 이 소리. 할리 엔진 소리가 왜 좋은지 알아요? 뭔가 심장 박동 같지 않아요? 심장 박동. 도도도도도도도. 심장이 되게 빨리 뛰네. 예스. 10 hit the brakes. 와우, 느낌 엄청난데요? 가죽 재킷 귀엽다. 와우. 그래, 원래 느낌은 저게 진짜 맞다고. 찐탱이라고 저게. 와우. Love that pants. Oh yeah. 앞에 쪽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그 성인들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 그런 뭔가 되게 느낌 있는 일탈을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네요. 저는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대학교 때 네. 제가 학교를 딱 가고 있어요. 스쿨버스를 타고 가고 있으면 거기 할리 데이비슨 매장이 있었어요. 네. 크게.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동호회 아저씨들이 두 건 딱 쓰고 가죽 자켓 입고 네. 진짜 무슨 손잡이를 여기까지 올리고 막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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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봤는데 네.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아 진짜 나도 커서 저런 코스튬을 하고 네. 진짜 할리를 타고 좀 자유롭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보니까 이 노래가 뭔가 저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로움을 네. 자꾸 이렇게 뿜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엄청 막 털업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하지만 되게 무게감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뭐 좀 더 들어보서 케이티 페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저 배경이 하와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침이 꼴깍 넘어가네. 여기가 약간 훅이죠. 네. 오. 귀여워.
근데 훅이 되게 캐치하네요. 네, 엄청 이게 엄청 발랄한 노래는 아닌데 훅이 캐치해가지고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노래고 같고 저는 그 케이티 페리 노래 얘기하면 항상 티네이지 드림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되게 맥락이 비슷해요. 거기도 뭔가 남자와 함께 어딘가 떠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되게 영한 버전이고 이건 약간 조금 성숙한 버전이랄까. 아우 진짜 그러고 저는 훅에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춤췄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와이 가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옛날에 막 TV 보면은 하와이 가면은 꼭 꽃 목걸이 네, 딱 걸어가지고 훌라훌라 막 네. 이렇게 추잖아요. 근데 그게 딱 연상돼서 오케이. 이 훅도 되게 자유로움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제 아티스트가 뭔가 이제 듣는 사람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제가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아티스트가 뭐 영상이나 노래로 뭔가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은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는 사실적으로 뭐 일을 갑자기 막 그만두고 뭐 갑자기 나 떠날래로 떠날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가 뭔가 나의 그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그런 가려움을 딱 긁어주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이빨이 다시 아파올라 그래. 오케이, 렛츠 기릿 해볼까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습니다. 이제 좀 치유가 된다. 노래 들으니까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케이티 페리가 옛날부터 자꾸 어디 떠나고 싶나 봐. 저랑 함께 가시죠. 오, 들려요? 지금 아, 저 남자 배우도 되게 그분 생각나요. 브래들리 쿠퍼. 아, 되게 그 뭔가 마초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히피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진짜 저 남자라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저 키스를 아주 그냥 맛깔나게. 왜 이렇게 입맛이 나요? 아, 이제 들릴지 모르는데 옆에서 왜 꿀꺽꿀꺽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Produced by Canada for Katy Perry and 회사 이름인가 본데. 캐나다. 자, 오늘 Katy Perry의 Hollis in Hawaii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Teenage Dream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거는 정말 제 대학교 프레시맨 때 그 느낌이었다면은 이건 진짜 지금 딱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제가 29이니까 29 정도 그때로부터 한 9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 비슷한 느낌을 내는 그런 느낌? 그쵸. 뭐 성숙한 버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뭔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또 지금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떠나고 싶은 마음이랑 좀 틀려요. 맞아요. 그때 뭔가 그냥 열정 막 뿜뿜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떠나고 싶다면 지금은 그냥 진짜 사랑 그 퓨어한 사랑을 해보고 싶은 그것 때문에 뭔가 그 퓨어한 사람이랑 이 사랑한 사람만 집중해가지고 그런 이쁜 공간에서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막 사회를 살아가면서 되게 여러 일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옛날에도 뭐 친구들이 물어보면 너 커서 뭐 할 거야? 이러면 나 진짜 하와이 가서 야자수 밑에서 그냥 우쿨렐라 치면서 그냥 야자수 먹고 야 진짜 사랑한 사람이랑 이렇게 되게 평화롭게 일생 마무리 지을 거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마무리를 지어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평생 살 수 없으니까.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쭉 거기서 여생을 보내다가 오케이. 그게 여생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사실 그게 말만 그렇지 그게 현실적으로 저도 약간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이 노래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꿈꾸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노래가 대리만족 시켜주고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중간에 훅도 한몫했고요. 막 하리하리 네. 이렇게 훌라훌라 훌라훌라 그게 진짜 한몫하게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운스 바운스가 아니라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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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꼭 이 노래가 봄철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가을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쓸쓸한 감정이 녹아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저는 딱 지금 계절이 좋습니다. 오케이. 케이티 페리님 저랑 한번 훌라훌라 떠나시죠.
그럴 일 없어요. It's never gonna happen. 오케이. 그럼 자 오늘 케이티 페리의 Holidays in Hawaii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혹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나 막 바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통해서 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꽂고 저 뭐 주변에 좋은 데 가셔가지고 이 노래 같이 듣고 있으면 사랑의 감정이 더 커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항상 끝에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문하지만 이것도 항상 잊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저는 이빨을 뽑고 너무나 아프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뮤직비디오 영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딱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주말 동안 이빨 다 나와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